자, 소리가 나오네요. 아, 이번에 할 게임은 드래곤볼 파이터즈라는 게임이고요. 소리가 조금 큰 것 같은데? 엄청 크네. 소리 줄여야겠다. WASD로 내려가네요. 제가 최근에 했던 게임들이 이제 드래곤볼 제너버스2 그리고 드래곤볼 RPG 같은 게임을 했었죠. 음성 전환도 있네? 아, 영어? 일본어로 들어야지. 그래서 이제 제노버스를 통해서 유입되신 분들이 파이터즈가 정말 재밌는 게임이니 한번 해보라는 말씀 주셔서 구매를 했습니다. 방금 구매했어요. 따끈따끈하죠? 저도 이 게임이 어떤 게임인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새로운 게임을 하는 즐거운 마음으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시작하죠? 오늘 첫날이기 때문에 이미지는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소개 이미지는 온라인 플레이, 오프라인 플레이가 있는데 온라인으로 하지 말자. 오프라인으로 한번 해보자. 다크소울처럼 난입 같은 거 있는데 막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전혀 모르는 관계로 하나하나 배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새로운 파이터즈 여러분. 이곳은 게임의 메인 메뉴이자 플레이어 사이를 연결하는 파이터즈 로비입니다. 파이터즈 로비를 자유롭게 이동하려면 로비 캐릭터가 필요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로비 캐릭터는 손오공이지만 사용할 수 있는 로비 캐릭터 더 늘려봅시다. 로비 캐릭터는 호이포이 캡슐 Z에서 뽑아서 입수할 수 있습니다. 이거 가차예요? 오, 이미지 예쁜데. 뭐야, 마인부 선 트랭크스 비로스 초사이어인 찢어짐 오, 찢어진 거 얘기하는 거겠죠? 기뉴 야무치 인조인간 캡처의 컬러나 칭호 등 다양한 아이템이 나옵니다. 호이포이 캡슐 Z는 파이터즈 로비숍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제니가 쌓이면 가보도록 합시다. 이거 컬러도 있네. 마인부 귀엽다. 비로스, 아, 엉 블랙, 이게 이제 슈퍼 캐릭터라고 합니다. 찢어진 17호. 야, 나 트랭크스 받았잖아. 나 일단은 50으로 할래. 결정되었습니다. 다른 로비 캐릭터를 하고 싶은 경우에는 로비 메뉴를 열면 커스터마이즈 안에 로비 캐릭터 선택으로 언제든지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튜토리얼을 플레이해봅시다. 자, 제너버스2는 튜토리얼이 너무 많아서 안 했거든요. 거의 안 해서 그 엔딩을 볼 때까지 게임 내에 있는 기능의 한 3분의 2 정도밖에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만약 길더라도 한번 쭉 볼 예정입니다. 튜토리얼까지 최소한의 최신 정보를 전달해준다. 오프에선 못 얻어요. 설명을 듣는다. 다운로드 콘텐츠를 구입할 수가 있어. 제니를 입수할 수가 있어. 아, 이게 DLC가 전부 다 나온 게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부 나오면 한꺼번에 살라고 바닐라만 할 겁니다. 오늘은 알뜰살뜰. 제니를 사용해 아이템을 얻거나 각종 가자. 그래서 뭐 하는 거야 나? 퀘스트에 도전. 아니, 키가 뭐 이렇게 나와 있어. 스팀 자체 한글화가 돼 있기 때문에. 나 근데 아이디가 없다. 아이디를 만들라고도 안 돼 있는데. 저장 리플레이를 본다. 설명 듣는다. 나 멀티로 접속해야겠다. 멀티 아니면 안 되나 본데. ESC가 안 먹혀. 뭐야? 엔터 스페이스바 퀘스트의 도전. 나 나갈래. 잠깐만 메뉴키가 하나도 없는데? WASD 말고 없어. 아무것도 안 돼. 1,2,3,4,5,6 T Y U 됐다. Y Q E R F Z X C V B N M G H J K L L이야? 야, L이야? 인포메이션 다시 보자. 아, 이렇게 가라고? 아, 이게 이제 연습이고 이게 스토리야? 튜토리얼은 어디서 하는 건데? 나 이제 좀 나가보자. 나 멀티도 다시 바꿀래. 뭔가 싱글은 하면 안 되는 것 같아. 꼬리 파이터 네임. 파이터 네임을 입력해주세요. 도박 이미지.
예스. 이렇게 하는 게 맞나 보다. 아, 오프라인 왜 있는 거야? 당근 있어야지, 그치? 좋아요. 아, 만들어졌네요. 돈도 주고요. 아, 야, 베지터가 훨씬 싸네. 넌 뭐니? 게이트 사용하면 지금 있는 파이터즈 로비에 나가서 다른 파이터즈 로비로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어. 그래? 어, 바타도 있다. 고갱 좀 하다 가고 싶은데? 무술대회 매치. 뭐 춤추거나 그런 건 없어? 파티 매치. 스토리가 여기 있네. 아, 나 튜토리얼 먼저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튜토리얼 같은 게 전혀 없는데? 아저씨 이제 정보를 줘. 정보 없음. 점프 같은 거 전혀 안 되네. 아, 약간 필드는 제노버스2가 훨씬 재밌었어. 날아다닐 수도 있고. 월드 매치. 로컬. 연습 한번 돌려볼까? 어떤 게임인지 궁금한데. 아케이드라는 것도 있네요. 로컬 vs 리플레이 파티 매치. 로컬로 가야겠지? 연습이라고 있었던 것 같은데 따로? 대전을 시작한다. 뭐야? 아, 1은 이렇게 1플레이어 하는 건 CPU 3대3, 300초, 3대3도 돼? CPU의 강함. 일단은 약간 싱거운 맛으로 갔다가. 아이씨, 저렇게 100까지 있어? 제노보스에서 AI가 엄청 셌거든요. 저는 막 몇백 시간 한 고인물이 쩔어주겠다고 왔다가 AI한테 털리고 가는 그런 슬픈 현상을 내가 봤기 때문에 드래곤볼의 AI를 절대 무시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했던 90년대, 2000년대 게임이랑 급이 다르더라고. 캐릭터가 전부 해방이 돼 있네요. 전부가 아니구나. 얘랑 DLC 캐릭터구나. 얜 뭐냐? 얜 뭔데? 오공이야? 오공이 잠겨있는 거야? 여기 오공 있잖아. 나는 트랭크스 할래. 아, 내가 세 개 고르는 거구나. 제노부스처럼 오공이랑 오바디랑 피콜로. 컬러도 있네. 야, 파랑색이지. 아, 이거다. 아, 아, 야, 5번 컬러 살짝 가자. 상대도 정할 수가 있네. 어, 랜덤도 있네. 마인보우는 뚱뚱한 거랑 조그만 거밖에 없네요. 뭐야? 어, 깔끔한데. 근데 나 1어로 했는데 어떻게 영어로 나오냐? 캐릭터 음성은 1어였던 것 같은데? 솔직히 말하자면은 방송 도중에 파이터즈와 키기만 하면은 시청자수 막 들어온다고 들었는데 지금 아무도 안 봅니다. 살짝 기대했거든요. 살짝 설레이는 마음으로 샀는데 학고방은 학고방이다. 어떻게 하는 건지 이동키도 몰라 나. 아니야, 잠깐만, 잠깐만. 아, 이게 WSD 이동하는 거구나. 아, 잠깐만. 어, 자동으로 막는데 그냥? 뭘로 때리는 건데? 뭘로 때리는 건데? 클릭 아닌데? 클릭 아닌데? 야, 얘 때리는 키가 뭔데? 아니, 잠깐만! 아, 아이키야? 아이로 때려? 뭐냐? 아이랑 어느... 아, 잠깐만, 잠깐만. 아, 이게 이제 기공 보고. 아, 드럽게 죽어! 죽어! 아, 야, 교체 어떻게 하냐? 야, 키 같은 것도 알려주고 좀 들어가야지. 튜토리얼이 없어. 5반 발차기네. S 발차기고 L로 피콜로 소환. 아, 야, 이거 너무, 야, 너무 패는 거 아니냐? AI? 아, 잠깐만, 뭐, 아, 이게 약손인가 보다.
아, 키도 안 알려주고 막 때려 있지. 미쳤나봐. 기술은 어떻게 쓰는 거야? 아니 ESC가 안 먹히니까 내가 뭐 어떻게 볼 수가 없어. 도반으로 질 순 없지. 야, 나도 아까 썼는데 뭔가. 약간 옛날 90년대 게임 키 만지듯이 잡고 가는데? 차고. 어, 얘가 이제 빠르네. 아, 앞키를 누르면 이렇게 하고. 아, 아이키만 눌러 쓰네? 아. 뭐야? 아, 참, 너. 이렇게. 어, 야, 그냥 아이키만 눌러도 반피상 가네. 아, 잠깐만. 야, 저거 뭐야? 저렇게 화려해. 셀만 없애면 된다. 녹색으로 잡는다. 아, 야! 아, 이게 잡는 거구나. AI는 쉽게 만들어놨네. 도전과제 달성. 나도 싸우겠어. 내 가능성을 시험해보고 싶거든. 천진반 이미지네요. 아, 좀 키를 봐야겠다. 막 들어가면 안 되네. 튜토리얼 어딨어? 총 스코어. 제니. 로비로 가자. 튜토리얼이 스토리에서 나오나? 아, 튜토리얼 하나도 없어. 뭐 키도 안 알려줘. 고속이동이 있어. 고속이동은 뭐야? 아, 월드 스토리 연습. 아케이드 로고 연습이 연습 여기 있네. 아, 여기도 있구나. 어떻게 하는 건데? 아, 이거야? 배틀 트레이닝 시작한다. 배틀 튜토리얼. 수행의 시작. 원거리 근거리 이거 해 보자. 다 하겠습니다. 16호가 알려 주네. 고공한테. 야, 시작부터 초사이인이야. 이거고. 어, 두 번 누르면 빨리. 뭐야? 아, 점프 그냥 위만 누르면. 뭐가 약인데? 이게 약이 아니야? 이게 약이 아니야? 야, 뭐가 약인데 그럼? 아, 이게, 아, 여기도 키가 있구나. 6키구나, 6키. 서서 공격과 앉아서 공격을 히트시키자. 아, 이렇게. 된 거야? 유랑 아이만 눌렀는데? 이게 되게 약간 그런 게 있다. 제노보스도 그렇고. 한 가지 키만 눌러도 콤보가 되네. 인기 많을만 해. 자, 뭐야, 다음. 두 번째도 있는 거냐? 아,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원거리랑 근거리 전. 내가 알기로 이게 제노버처럼 뒤로 순간이동하고 그런 거는 맞는 도중에 순간이동하는 없다고 들었는데. 원거리. 오, 이 쓰는데 뭐 소모되고 그런 건 없네. 뭔데 저게 푸드씨가 뭔데. 아, 지금 설명을 해주고 때려야 될 거 아니야. 아, 누구서 때리는구나. 아니, 초대지가 뭐야? 아씨, 키를 안, 야, 키를 저렇게 써놓고 나한테. 야, 잠깐만. 초대지가 뭔데? 아까 막 점프해서 가는 거 있었는데? 아이, 잠깐만. 아, 이건가? 아닌데?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이렇게? 아, 야, 뭐야! 뭔지 저 따위로 쏘니까 내가 알 수가 있나? RT? RT가 뭔데? AGSC가 안 나오니까 내가 알 수가 없어. 변경하지 않았을 경우. 변경 기능도 있었냐? 아, 잠깐만! 아, 이런 게 어딨어! 잠깐만 그 메뉴 옵션 어떻게 띄어? 1,2,3,4,5,6,7,8,9,10 UIY U 대화로 못 물어보나? 채팅 로그 채팅도 안되고 선택 가능 어서오세요 Q S L K A J 아 잠깐만 아니 나 이거 없어 키가 메뉴를 띄우는 키가 야 이거 뭐야 화면비가 바뀌었어 왜 이래 이거 자 보자고 WSDUIKJ UIKJ 1번 탭키 아 O랑 Q야? O랑 Q가 있어? 아 그리고 L 점 그럼 여기 이제 U부터 Q까지 그리고 J부터 점까지 이게 다 있는 거네 8개 N이랑 M도 있네? 야 이거 미쳤다 진짜 가자 얘 빨리 게임하자 어 가자 군덕 같은 소리 하네 찢어버려 아 힘들어 그니까 오 큐라 그랬지? 이거 아니야? N M 잠깐 잠깐 이거 아니야? 초대씨라며 초대씨 잠깐만 아 이게 빠지는구나 기타를 쓰면은 아니 근데 뭐가 올라가는데? 초대씨가 뭔데? 에너지파 쏘지 말고 초대씨가 뭔데? 초대씨가 뭔데? 잠깐만 탭키 누르고 어어어어 나왔다 아 그니까 RT가 뭔데 J로 누르고 초대시 강특 뭔 개 아니 잠깐만 강특 강공격하고 KJ 저 따위로 만들어놨어 뭐를 아니 이거 PC로만 있는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닌가 보다 초콤보를 써보자 뭔데 이게 쓴 거야? 야 무슨 튜토리얼에서 게임이 끝나게 만들어놨냐? 뭐 됐어 전투의 마음가짐 여러가지 Z콤보를 사용해 저걸 쏘트리죠 어... 대쉬라던가 강이 특이라고 써있는게 이제 그 기탄이구나 무조건
금방 나타나. 어? 아씨, 저기요, 쿨이다. 뭐가 와구와구 시켰다고. 아씨, 저기요, 쿨이다. 강타, 이거요? 아, 이게 강타구나. 그럼 아이는 뭐야? 아, 중타가 있어? 약중. 아, 잠깐만. 되게 불편하네. 약중강? 비탄? 아, 되게 네 개나 돼. 해치워라. 기술은 어떻게 쓰는 건데? 어, 기술을 알려주지도 않냐? 잠깐만. 용섬권 경력. 야, 옛날 Z1 반다이 Z123이랑 비슷하다. 에너르기파. 순간이동 에너르기파가 있네? 뭐 어떻게 쓰는 건데? 반드시 이게 맞는 건 아니구나. 기술 쓰는 법부터 알려주겠지 하나하나. 아, 이렇게 클리어야? 야, 잠깐, 이거 그러면 클리어가 안 된 거야, 이거? 아, 짜증나. 아, 알았어. 됐어. 가고 점프. 아, 이렇게 갈 수 있구나. 이거 아니야? 이거야? 아, 이거야? 아, 너무 빨리 다뤄. 아, 강공격 무조건 날아가는 거구나. 상대를 해치웁시다. 다 클리어하고 말 것이다. 이 헬기운을 맛보려면은 여기 도중에 녹화를 한번 끊고. 그래, 오늘은 어차피 일요일이니까 솔직히 오늘 아니면 이렇게 못하지. 오늘 튜토리얼을 아작 내고 본격적으로 즐겨봐야지. 솔직히 스토리만 보고 끌 것 같은 예감이 들긴 하는데. 됐다. 약타가 이거였지, 유. 히트가 되면 드래곤볼 주나 보네. 아, 중타가 에너지파까지 있는 거고. 에너지파 같은 건 그러면 무조건 저렇게 써야 되는 거요? 아, 이렇게? 아, 약중. 어, 야. 약이랑 중이랑 잘 섞어야겠네. 그러면 날려버리는 걸 이제 나중이고. 약간 좁히는 것도 있나 보다. 돈 줘. 역시 이해를 좀 하고 가야겠어.
가드는 최대의 공격. 적의 공격을 가드하는 건 싸움의 중요한 행동이야. 반대로 가드 중에 상대에게 드래곤 러쉬를 매겨주자. 가드도 있어 이 게임에? 아 맞다, 가만히 있으면 가야 되는 건가? 천진반이다. 천진반 너무 허접해 보인다. 역시 우통 까고 근육으로 압도하는 그런 게 없으니까. 아 이렇게? 아 그냥 하고 있으면 되네. 뒤로 가고 있으면 막아지고. 때려봐. 아 야 잠깐만. 내가 뒤로 갈게. 어 때려봐. 때려봐. 아 이렇게? 근데 이거 해도 위를 막나보네. 드래곤 러쉬로 가드를 부었다 이거지? 잠깐만 드래곤 러쉬요? 게임이다. 약중이야? 어 오케이 어떻게 나 이제 어떻게 돌아가냐? 아 야야야 뭐했어 야 뭐했어? 아야 잠깐만 그래 초기 상태로 돌아가게.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약중이라 그랬지? 약중. 이게 드래곤 러쉬야? 아하! 공중에서 뭔가 뾰로롱 한다? 야, 되게 어렵다, 게임. 나 되게 만만하게 봤는데, 솔직히 말해서. 되게 어렵다. 그냥 순수하게 이제 고인물들이 하는 격투게임 냄새 나는데? 된 거야? 컴플리트 된 거야? 아무 생각 없이 때렸는데? 아, 된 거지? 그렇지. 강력한 필살기 사용하자. 기를 모아 사용하는 화려한 초필살기 상대 소프트이자. 크릴릭이랑 베지터네? 기본 캐릭터에 오공 베지터가 쪼사이어인이라고 붙어있네. 어떻게 쓰는 건데? A키가 뭐였지? 이거였나? 잠깐만 이게 뭔데 그래서. 아야 저 개뜬금없네. 야 저 키가 나와있는 거야? 저 올라가. 아 저런 뜻이야? 아 이런 뜻이네? 아 이렇게야? 야 신기하다. 나 적투게임 자체를 처음 해봐서. 야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구나. 야 신기하네? 아니 죽으면 안되지. 기모기 X랑 A키. X키가 뭔데? 이거야? 아 개신기하네? 강화필살기. 아 이거야? 이게 필살기야? 필살기. 아! 와, 개쩐다. 메테오 초필살기. 상대의 기준으로 이거야? 아, 야. 편한데? 의외로 쓰기 편하네. 상대를 치우자. 그러니까 유랑 이걸 해야지 차는 거고. 어떻게 쓴 거였지? 아 이거고 상대 뒤로 해서 쓰면은 이제 세 줄 해서. 아 야야 이게 이제 아 맞추려면은 약간 콤보가 있어야 되나 보다. 때리고 여기서 되냐? 공중에서 안 되네. 아 근데 이거 맞추기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난 좀 알아야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전혀 모르겠어.
바뀌잖아. 진짜 1시간 가까이 튜토리얼만 하고 있네. 아 근데 아직 남았잖아. 오늘 튜토리얼의 날이야. 300제니 동료의 힘. 이번 싸움은 혼자 하는 게 아니야. 제트 어시스트나 제트 체인지 같이 동료의 힘을 빌려 쓰러뜨리자. 아 프리저도 있네. 엘비. 아 이거야? 엘키가 엘비야? 계속 누르기? 아 재빨리. 뭐가 다른 거야? 드래곤 너시 중에 엘비. 아 그래. 아, 뭐 이거 합체 뭐 콤보 있다며. 색깔 왜 이러냐. 아 차고. 이거 무조건 필살기로 잡아야지 그 피니쉬가 나온다 그랬나? 아예 끝나는 것까지 해서 피니쉬 건가? 아 잠깐만 공부하잖아 형. 공부하잖아 트랭크스야. 어떻게 썼지나? 아 이렇게구나. 아 그럼 다른 애도 써봐야 되는 거 아니야? L로 이동하고 이렇게였나? 아, 저 차야지 이렇게. 그럼 뭐 어떻게 쓰는 거야? 아, 저거 쫓아갈 수도 있구나 대시를 하면은. 어. 아 이렇게. 아 다 다르네. 무조건 가서 그게 때리는 게 아니네. 에너지파 어떻게 써? 이렇게였나? 아 기술이 다 다르지? 에너지파 없니? 노모션 에너지파. 어... 그래 부자 에너지파는 나오고. 아 위로 쏘는구나. 아 재밌네. 이거 다 외워야 되는 거 아니야? 기술 같은 거 할 때 일일이 보면서 할 순 없잖아. 우주제일의 스피드. 공중 이동수단 사용하자. 공중 대시 하이 점프 등 캐릭터를 자유롭게 다룰 수가 있다. 야 아직 멀었다. 다 하고 가야 된다 이거. 어 점프 대시라는 것도 있구나. 야 신기하다. 점프 대시 때릴 수도 있냐? 어 이 상태에서. 오 야 하이 점프? 오 아 오 야 신기한데. 저걸 해치웁시다. 콤보 넣는 것 좀 공부가 필요할 것 같다. 아 그냥 따라가 버리네. 뭐야 저거. 에 잠깐만 어떻게 쓰는 거랬더라? 아 이렇게 꾹 눌러야 나가는구나. 꾹 눌러야지. 아 그렇구나. 꾹 누르고 있으면 더 세게 나가나? 어떻게 쓰는 거야?
나 잠깐만 못 쓰겠는데? 야, 어떻게 쓰는 거야? 어떻게 썼는데 나? 야, 이렇게 잘 까먹지? 에, 그러니까 아래 앞에 그 두 개에서 쓰는 거라고? 아래 앞. 아야야야! 나 죽었다. 아. 나 저런 거 됐어? 데미지 센 거야 이거? 모르겠는데. 아, 센 거 같기도 하다. 저거 저 번쩍이면서 퇴전하는 거 저걸로 피하는 건가 보다. 아 에너지 팔을 내 마음대로 못 쓰겠어. 아 에너지 팔 내 마음대로 못 쓰겠는데? 조건이 있는 건가? 에이 맞잖아. 어 얘는 됐는데? 약간 횟수 제한이 있는 건가 설마? 아 잠깐만. 어 진짜 씨. 어, 이 필살기는 잘 되는데 왜 에너지는 못 쏘겠지? 시우스로 돌아가라는. 일단 뭐 됐어. 기본적인 건 알았으니까. 나법은 중요하다. 공격을 맞았을 때 추격을 피해라. 아, 데미지네. 아, 그래. 아, 된 거 아니야? X로 해야 된다고? 이거야? 앞으로 나아가자. 아래로 마법 있네? 어 그래?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어, 아니야? 안녕하세요? 지상 다운 직전에 아 이거야? 아 이거구나. 아 파이터즈입니다. 이런 타이밍을 매번 다르게 하자. 아 다운 직전에 아 직전에 해야 된다고? 아 된다 하는 게 아니라 아 됐네? 된 거야? 전혀 산 것 같은 기분이 안 드는데? 상대를 해치웁시다. 아이 졸라 치사하게 바로 선폭 때리는 거 봐라. 잘 이동하는 걸 선타로 해야겠다. 아, 함부로 죽어라! 감당진 녀석. 오반일 그렇게 때려 어린애를. 너는 오지 마. 어디서 나무 어, 열매를 심어. 자. 아 졸라 치사해 이제. 소환사야. 에너지 파나 먹어. 필살기다. 에너지 파다! 기술 쓰는 거 은근히 어렵다, 이거. 발차기를 한 번만 차고. 어, 야, 풍풍거리라고? 아, 아빠까지 같이 맞았어. 아이에제는 아빠까지. 야, 뭐 주제 말이야. 혼날라고. 보기만 해. 그냥 죽는 거야. 어디서 올 생각을 해. 에너지 파다. 어렵다. 이거 되게 어렵다. 이거 제노보스보다 훨씬 어려운데? 제노보스가 훨씬 편한데 기술 쓰는 건? 야 입 발린 소리도 하네.
난가 품품권이 뭔지도 모르는 거 아니야? 솔직히 그냥 춤추는 걸로 보이는 거 아니야? 불가사의한님을 체험해라. 드래곤볼을 모은 자? 이게 뭐야? 별게 다 있다. 아까 나 뭐 배웠죠? 아, 나법 배웠지? 기본적으로 나법 알면 될 것 같은데? 이 칠성골 손에 넣자. 자, 어떻게 하는 건지 알려줘야지. 아, 그래? 이거 놀랍게도 엄청 화려해 보이지만 아이키만 눌러서 얻는 겁니다. 이거 다 모으다면 얘 죽을 것 같은데? 힐 좀 하지 않을래? 야, 죽어 얘. 야, 잠깐만. 드래곤볼 3개 모았는데 두 명째잖아. 야, 잠깐만. 두 명째가 아니라 아니야. 일단은 쌓이긴 한다. 이걸로 죽이고 최대한 덜 죽게. 칠성구를 모으는 것만으로 되는 거야? 굉장히 잘 버텨준다. 아, 잠깐만. 내놔, 드래곤볼. 됐다. 다 모음. 다 모음. 신용을 불러내자. 아, 그래? 야, 신기하다. 나와라, 신용! 궁극의 파워를 부여해줘. 뭐야? 된거야? 된거야? 나 오반이다! 아, 야, 잠깐만! 어린이 때리면 안되지! 아, 잠깐만, 뭐 된거야? 궁극의 파워가 뭔데? 나 처먹고 있잖아! 잠깐만, 자 꺼져봐. 에너지 하나 먹어! 에너지 한 번 더 먹어! 뭐야, 체력 회복이 좋을 것 같다. 그럼 드래곤볼 저거 어떻게 모아, 인간적으로? 아, 유튜브 댓글 추천이 많이 떠서 샀습니다, 그냥. 솔직히 말하면은 마블을 하려고 그랬거든요? 오늘 아침 1부에 마블 했잖아요? 너무 재미없어서 못하겠더라고요. 유튜브 올라갈지도 모르겠네. 큰일났네요. 어떡하냐 마블. 제트 리플렉트나 스파킹 가드 캔슬 같은 방어 테크닉을 수행하자. 아, 별이 별게 다 있어. 3개 남았다. 사실 나 마블 약간 기대하면서 켰는데 재미없더라고. 너무 많이 했나봐. 비슷한 것만 있는데. 스카이림 같은 나의 자유가 없어. 아, 저희 공격에 맞춰서 이거를 하면 된다고? 아, 이런 것도 있구나. 다음은 이게 뭔데, 미친 게임아. 아, 네 개 동시에 눌러야 된다고? 버튼 아, 잠깐만, 내 사키 인식이 안 되는 거. 잠깐만, 버튼 설정 그러면은 잠깐만. L 뭐라 그래서 RB랑 RT, RB랑 RT를 눌러라고. RB RT. RBRT 약중이랑 강트. RBRT가 키로 없어? RBRT가 키로 없는 거요? 있겠지. 아야야, 뭐야 뭐해. RB가 아, 이거 아니잖아. 전 뭐냐, N 같은 거 아니야? RB야. 잠깐만, 그러면은 잠깐만요. RBRT가 그럼 키가 따로 지정돼야 되는 거야? 미친 게임이네. LT는 있잖아. 제트 어시스트. 잠깐만. Q는 Q가 무슨 키야? Q가, 아, Q가 이거구나. 아, Q가 이거네. 그러면 점이네. 아, 그렇네. 이렇게 하는 거구나. 가드 캔슬을 사용해 보자. 이거요?
아 잠깐만 잠깐만 가드 했을 때 아 가드 했을 때 야 뭐가 가드 했을 때야 이씨 어 이제 뒤잖아 가드를 했을 때 LB 잠깐만 잠깐만 LB가 뭐지? LB 아아아아 그니까 이렇게 아 아 이제 해치우라고 아아 아. 가세요 이 대머리 주제 어디서 알짱들 뭐야 왜 니 기준이니 캐릭터 난데 뭐여 얘 왜 저래 왜 카메라가 제 기준이야 내 기준이어야 되는 거 아니야? 나 야, 클징 한번 써볼래 기원잠 야하 잠깐만 나 기술 한번 써볼게 이제. 아 기술을 왜 안 쓰니 선두가 있어? 야 졸라 비열하고 더러운 새끼 아 기원참이 이거세요 기원 열참은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잠깐만 기원 열참 익히는 뭐죠? 뭐야? 확산 에너지 파도 있네? 뒤로 해서 RB를 누르면 된다고? 잠깐만 RB가 뭐였지? 이거였나? 아니 뒤로 올리치는 자 타임 타임 어우 너무 헷갈려 올려치는 게 아 됐고 필살기 버튼 설정 필살기 리스트 그렇지 필살기 리스트에서 아 이렇게 나눌 수 있고 캐릭터가 오른쪽을 향하고 있을 때 커맨드다 어 나온다 밑에 나온다 변경하지 않을 때 버튼이다 그니까 아래 앞에 그리고 동시에 누르면은 이제 나가는 거 아니야 확산 에너지파 확산 에너지 필살기네 RB 혹은 LB를 눌러라 약종 LB는 어시스트 LB를 누르라고? 됐어 뭐 일단은 일단 알겠고 RB 약종을 누르라고? 오케이 이거 다 꺼져봐 아야 잠깐만 야 이거 안 죽냐? 죽어 다음 그니까 이걸 잘 맞아? 약중이라며 약중이잖아 아 잠깐만요 어 이런 것도 있네 야 오공은 저렇게 개 차이꾼이네 아 저 뭐가 이상하다 야 뭐가 이상하다 잠깐만 아 내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가? 아까는 막 써지더니 RB 맞잖아 아 됐어 저 Z 모양이 있어야 되는 거구나 체력 밑에 또 어떻게 얻는 건데 콤보를 쌓아야 되나 보다 아닌데 어떻게 쓰는 거야 저 그러면은 아닌가 아 저건 스파킹인가 야 모르겠다. 고한 아아 일단 기획 컨트롤 기획 컨트롤 잘만하면 싸움 유리하게 끌어갈 수 있다 손 마스터하면 상급자라고 아까 뭐 봤지나? 아 모르겠지 봤겠지 뭐 아 스파킹 맞지 스파킹이 그래서 뭐야? 그냥 스파킹 변신하는 게 다야? 변신하고 뭐 세진다거나 그런 건가? 데니시 모드로 무브로 등기고 돼서 공격이다 이거야? 어 이런 게 있어?
초필 쐬기 중에 LB를 누르라고? Z 얼티밋 체인지라고? 어떻게 쓰더라? 누르고 있어, 누르고 있어, 누르고 있어, 누르고 있어. 변경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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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해줘. 뭔데? LB라잖아. 잠깐만. LB. 어시스트 1. 이게 LB인 거지? 필살기 중에 LB? 세 개 동시에 누르라는 거야? 잠깐만. 이게 뭐고, 일단. 누르고 있자, 누르고 있자, 누르고 있자. 변경하는 거니? 아, 뭐, 어떻게 변경할 건데? 초필살기와 동시에 누르는 건가? 아닌데? 잠깐만. 아, 이제 안 써준다. 아니야. 동시에 누르는 거야? 아니, 어떻게 누르는 거야, 이거? 모르겠는데? 이거 된 건가, 방금? 초필살기 콤보를 넣. 혹시. 잠깐만, 친 다음에. 아, 친 다음에 변경이. 아, 자, 맞아봐. 친 다음에 변경이 있네. 아, 근데 잠깐만, 이거 초필살기 중에서 초필살기가 뭐지? 초필살기가 잠깐만. 초필살기를 써놔, 한국어로. 이씨, 메테오 스매시가 초필살기야? 아, 그렇겠지? 아니야, 초에너지 파겠지. 그 가정에 쓰는 거겠지. 그렇지 착각을 했네. 그러니까 앞으로 쓰면서 LB를 누르면은, 아, 이렇게. 오케이. 야, 이거 되게 재밌다. 야, 잘못했다. 궁극기 써버렸다. 궁극기랑 초필살기랑 구분이 안 돼. 잠깐만요. 풀파워. 아, 계속 누르고 있으면 풀파워야? 다섯 줄까지 들어가는 거네, 그러면? 노모션 에너지파를 쓰면서 알비를 누르면 된다. 아, 잠깐만. 애라고 막 때리네 아주. 아, 이렇게? 오케이. 이해했어. 그냥 LB만 누르면 되네. 손가락을 U랑 J에다가 첫 번째 손가락 두고, I랑 K 두 번째 손가락 두고, 뻑큐 하는 거 두고, 잘 안 움직이는 손가락 LK에 두면 되겠네. 적을 베지터는 오히려 L라고 봐주면, 적을 날려버리거나 별을 파괴하는 등 피니쉬 기술을 멋지게 날려주자. 이거다. 이거에 이제 드라마틱 보는 거구나. 오노. 단공격으로 저걸 날려버리자. 막타를 그렇게 치라고? 한번 써보자, 그거. 야, 딜 훨씬 세다. 야, 진짜 세다, 이거. 반피 이상까지네? 이거 쓰면 죽는다는 거 아니야, 그 말은. 적당히 잘 조절했어야겠다. 그리고, 잠깐만. 미쳤네, 얘. 5번만 열심히 때리네. 5공은 집어 세다고. 됐다. 이렇게 하면은, 보신다? 그 궁극기는 메테오 초플렛이라 그러는구나. 죽였다. 아, 뒤로 순간이동 어떻게 하더라? 이렇게였지? 아, 맞아. I랑 K였지, I랑 K. 야, 진짜 복잡하다.
죽었다 너네. 하! 어디서 도망을 갈라 그래? 죽어서 없는 아들 존나 마, 존나 패는 부분이야? 에너지파 맞아! 아 근데 기술 쓰이기 되게 힘들겠다 이거. 잠깐만 너 에너지파 쓸 수 있지 않았냐? 이렇게 쓰는 거니? 뭐 어떻게 쓰는 거니? 잠깐만요 너 에너지파 쓸 수 있지 않았냐? A키 공중가능. 아 공중가능 안 써지는데? 난 에너지파가 안 써지는데? 길을 너무 많이 써서 그런가? 그럼 잠깐만 길을 너무 많이 써서 그런 거야? 그러면은 이것도 안 되는 거 아니야? 아 그렇네 약간 제한이 있나 본데 너무 많이 쓰면 안 써지나 보다. 어 갑자기 안 써지는 거 보니까 그렇네 갑자기 안 써지는 거 보니까 좀 제한이 있나 보네 기술 쓰는데 봐도 모르겠지만 도전 과제 난 계속 성장하고 있다. 아 됐다. 하 여기서 한번 끊읍시다. 화장실 다녀오겠습니다.